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구와 광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죠. 김명미 앵커. 네,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3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입니다. 단오는 2012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씨름의 날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올해를 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씨름의 유물과 자료가 경사대 한 시골 창고에 잠자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먼지 속에 쌓인 씨름 유물과 자료를 서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산에서도 외딴 시골 마을 한 창고입니다. 농산물이나 농자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우리나라 대표 민속경기인 씨름 유물과 문서 자료가 가득합니다. 창고 안 상자마다 1980년대 씨름 전성기에 사용했던 삿바 등 경기 도구와 트로피가 들어있고 씨름 경기를 하늘에 알렸던 고천문과 장사 인증서 등 각종 문서도 쌓여 있습니다. 한때 씨름 캐릭터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모자와 이만기, 강호동을 비롯한 역대 천하장사 모습이 담긴 사진과 손도장도 먼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창고는 프로 씨름 대회를 열었던 민속씨름협회가 2007년 해체되면서 남은 물품을 임시 보관하던 곳으로 대한씨름협회가 창고 관리를 이어받으면서 각종 씨름 자료를 이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우리 씨름의 유물과 자료가 이 창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100년 씨름 역사의 유일한 수장고가 바로 이 창고입니다. 1927년 설립돼 2027년이면 협회 출범 100주년을 맞는 대한씨름협회가 그나마 이곳에 유물과 자료를 모아 창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자료들을 디지털화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산 씨름 창고에 대해 알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가 어떤 유물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민족 자랑인 씨름. 정부가 올해를 K씨름 부활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씨름 유물과 자료가 시골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